10월 30일 토요일 2020년 아침 내 그릇의 고민실을 낭송하다. 내 그릇의 고민. 물은 흐르는 속성으로 그릇을 만나지 못하면 거주할 곳을 못 찾는 방랑자 신세. 그릇은 담아두려는 모성으로 물을 채우지 못하면 거미줄만이 꿀을 주장하네. 단지 속의 든물은 바다의 꿈을 벌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천생연마살. 기발한 생각과 창의력은 흘러 내려가고자 하는 또 다른 이름의 물. 맹상군, 병원군, 신릉군, 춘신군, 사군자의 고민은 물 같은 식객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밴댕이 같은 속 그릇 크기를 키우는 일이었다. 바다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사군자의 큰 그릇이 바다처럼 넓어지자 바다에는 새우부터 고래까지 모든 해산물이 뛰어놀기 시작했다. 이 시의 모티브는 사마천의 사기 열전 사군자 맹상군 병원군 신릉군 춘신군의 이야기 모티브를 얻었다. 물과 그릇 관계라는 설정의 시작에서 사군자들의 그릇의 크기 그리고 사군자들과 식객과의 관계. 이 사군자들은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 기술이 있는 자들을 놀게 해주는 놀이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만약 사군자가 기술자이거나 현자이거나 어떤 특별한 예술가였다면 그 그릇은 그 판은 누가 키울 것인가? 그렇다. 그들에게는 판을 키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식객은 물이었다. 이둘 관계가 매우 긴장이 되면서 또한 서로서로 존중하는 것 같으면서 서로서로 싸우는 모습 같은 서로서로 간의 긴장의 모습에서 그릇이 크기가 크지 않으면 판은 깨져버린다. 그래서 사군자들의 그릇은 항상 커야만 했다. 컸을 때 식객들의 모든 술책과 모든 행동을 받아주었을 때 물은 그릇에서 바다처럼 큰 그릇에서 놀기 시작했다. 깨가 나왔고 책략이 나왔고 지혜로서 세상을 꿈꾸는 하나의 새로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은 큰 그릇이 되는 것이다. 물을 담는 큰 그릇이 되는 것이다. 식객이 영원한 식객, 나그네 같은 식객, 그들을 품는 방법인 것이다. 사군자의를 언급한 사마천 사기 쓴 글의 맥락은 이와 같은 것이다. 즉 그들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판을 키우는 판을 만드는 나그네를 묵고 가게 만드는 식객을 잡아두는 힘. 그것은 지도자의 덕이었으며 덕은 그들에게 단순히 밥을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떠나서 그들에게 명예와 일을 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 그릇의 고민은 크다.